자, 시사 박준원 3가 우리 들어가 보자. When I realize, when I need to learn English. 내가 언제 깨달았니? 내가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다고. 자, 3가. 일단 선생님이 이제 그 초록색으로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 있지. 여기에 특히 좀 어법적인 거 조심하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자. 자, When did you realize? 당신은 언제 깨달았습니까? 자, 여기는 당연히 뭐 대시 빠져 있겠지. 명사절이지. 뭐를? 당신이 영어를 배울 필요가 있더라고. 언제 깨달았습니까? Teenager Voices Magazine. 자, 뭐 이거는 뭐 10대 Teenager Voices Magazine 잡지는 이건 잡지 이름이고 이 영어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누구로부터? 학생들로부터. 뭐에 대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 우리 뭐뭐의 주제에 대해서 할 때 이렇게 전치사 on 쓴 거 요거 조금 조심하자. 어떤 주제니? 말 그대로 When I realized. 언제 내가 깨달았니? 내가 영어가 배울 필요가 있다라고 그런 주제에 대해서 에세이를 받았습니다. The following essays. 다음의 에세이들은 말 그대로 following, 뒤에 따라오는 이런 에세이들은 were chosen, 선택되어졌습니다. 뭐로써? 가장 흥미로운 곳으로서 선택되어졌습니다. 자, 에세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선택되어졌으니까 이렇게 수동태로 왔고 그리고 이거는 자격을 나타내는 전치사지 뭐뭐로써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것. 자, 여기서 이거는 부정대명사라고 그러지 막연한 대명사다. 딱 구체적인 걸 지칭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런데 이제 이걸 갖다가 interesting one 하면 안 돼. 이게 받는 게 뭐냐면 essays. 바로 이렇게 복수를 받잖니. 그렇기 때문에 ones를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기서 이 ing로 쓰인 거는 이게 현재분사지. 현재분사 형용사인데 자, 이 에세이가 흥미를 주잖아. 그래서 능동에 ing, 현재분사, 형용사가 쓰였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갑시다. 이제 첫 번째 에세이 한번 보죠. 준수 김, second year, 누리 middle school. 자, 그 누리, 중학교 2학년이네. 자, I went to 경복궁. 나는 경복궁에 3주 전에 갔습니다. 뭐, 나의 학급 친구들과 함께. 뭐로? On a history field trip. 나의 역사. 필드 트립 하면 이게 현장 학습이지? 어떤 현장 학습으로 친구들과 함께 3주 전에 갔습니다. 자, 참고로 이렇게 어고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구가 올 때는 현재 완료하고 절대 못 쓴다. 그리고 이렇게 과거 부사구가 있을 때는 뭐 과거 완료를 쓰지 않아. 항상 과거 시제를 쓴다는 거 그거를 좀 체크를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Last year foreign tourist. 많은 외국 관광객들 뭐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뿐만 아니라 많은 외국의 관광객들이 자 이렇게 A as well as B 할 때 핵심이 되는 것은 바로 A가 핵심이다. 그러니까 이 바로 B뿐만 아니라 A도지. 그래서 수의 일치를 맞출 때는 이렇게 A에 맞춰서 간다. 물론 여기는 뭐 둘 다 복수니까 뭐 헷갈릴 건 없겠지만은 그래서 많은 외국 관광객들은 were there 거기 있었습니다. 해놓고 이거는 부사 목적이지 뭐. 그 아름다운 궁전을 즐기기 위해서 거기 있었습니다. 자, 참고로 last of는 a lot of도 똑같다. 이건 단복수 다 써. 그냥 많은 이런 뜻이다. 아니 복수에 쓰는데 이거는 가산명사, 불가산명사. 그러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둘 다에 쓴다. 자, 이것도 좀 체크를 하고. 자, 그러면서 when we are walking around 우리가 그 주위를 걷고 있었을 때. 한 외국인이 came up to me,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뭔가를 영어로 말했습니다. I couldn't understand it. 나는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뜻이지. I didn't know. 나는 몰랐습니다. What to say. 뭘 말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자, 이렇게 what 명사절 압축을 시키면 what절은 to밖에 압축이 안 되지. 그래서 얘를 만일 늘리면 어떻게 되니? What I should say겠지? What I should say를 줄여서 이렇게 what to say가 될 수 있다. 자, 말 그대로 명사절 압축. 근데 WH 명사절은 to로만 압축된다는 거. 그거 그냥 참고로 알자. 자, 그러면서 이번 그 3가의 핵심이지. 3가의 핵심. 이거 중요하지. 자, 하지만 수지 누구니? One of my classmates. 나의 학급 친구 중에 한 명. 자, 참고로 뭐뭐 중에 한 명 할 때 뒤에는 항상 복수 명사가 와야 된다. 뭐 당연한 거지. 뭐 뭐뭐들 중에 한 명이니까 항상 복수지. 어쨌든 이렇게 명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는 이건 동격이다.
그래서 나의 학급 친구 중에 한 명인 수지는 said to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Sure, I'll take your picture. 내가 당신 사진 찍어줄게요. 이렇게. 자, 우리 이 부분 우리 그냥 다 같이 해보자. 이거 말 그대로 이게 직접 합법이잖아. 그치? 이렇게 큰 따옴표를 이용해서 직접 합법을 얘기를 하는데 이걸 간접합법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니? said to him, 그에게 말했다니까 간접합법일 때는 사형식 동사를 써야 되겠지. 그래서 뭐 told, 그 다음에 him, 그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대시 와야 되겠지? told in that, 왜? 바로 직접 목적어에 해당하는 명사절을 써야 안 되겠니? 그래서 told in that, 뭐라고 하니? 그 다음에 I'll take가 뭐가 돼? I가 누구야? 바로 수지지? 수지는 여기서 이제 3인칭이니까 she, 그 다음에 시제를 일치시켜야 돼. 여기가 과거잖아. 그래서 will이 뭐가 된다? 바로 같은 ed, 과거에 ed가 붙으면 would가 되겠지. she would, 그 다음 take, 그 다음에 이 대명사는 바뀌게 돼. 우리가 직접합법에서 간접합법 바뀔 때. 그럼 your picture라고 하는데 your이 누구니? 바로 그 외국인 아니니? 외국인? 그에게? 그. 그러니까 외국인. 3인칭이니까 his picture. 이렇게 되겠지. 알겠지? 그래서 수지 told him that she would take his picture. 자, 이게 바로 답이 되겠지. 요거 꼭 체크하자. 알았지? 요거 꼭 시험에 나오는 거니까 꼭 체크를 해야 된다. 자, 그럼 계속 가자. 수지 took his picture. 수지는 그의 사진을 찍었고 그 외국인은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자, for the favor 했을 때 이 favor이 뭐야? 우리가 그 호의지, 호의. 그리고 뭐뭐에 대해서 감사하다 할 때 이렇게 전치사 또 for를 쓴다. 이것도 체크를 하자. 자, 그래서 그 호의에 대해서 그녀에게 감사했습니다. All my friends admire Suji's great English ability. 모든 나의 친구들은 수지의 아주 대단한 영어 능력에 감탄했습니다. I also surprised at her good English. 나는 또한 놀랐습니다. 자, 여기는 PP 형용사가 와야지. 왜 누가 놀라? 내가 놀란 거잖아. 그래서 과거분사가 왔다. 뭐에? 그녀의 아주 좋은 영어 실력에. 영어에. 자, 이렇게 뭐뭐에 놀라다 할 때에 여기 전치사 at을 쓰는 거. 여기 전치사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surprised at, 그 다음에 thanked her for the favor 할 때 이 for, 그 다음에 아까 위에 또 있었지? 그 다음에 이 topic에 대해서 할 때 on. 요거 세 개는 꼭 전치사 체크를 해놓자.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도 또 중요한 어법이지. I wish I could speak English well like Suji. 나는 바랍니다. 내가 수지같이 영어를 잘 말할 수 있기를. 자, I wish 다음에는 이게 100% 가정법이야, 가정법. 여기에 붙는 ED는 시제의 ED가 아니라 가정의 ED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영어를 수지처럼 잘 말할 수 있니? 현재 말할 수 없지? 그래서 이 가정법을 쓰는 거야. 자, 그리고 참고로 I wish ED는 100% 가정법이다. 그렇지? 그러니까 뭐 이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만일 우리가 직설법으로 바꾼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이거는 뭐 그냥 말로 그냥 바로 할게. 예를 들어서 나는 영어를 잘 말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 이런 뭐 어떻게 되겠어? I'm afraid that I can't speak English well like Suji. 이렇게 되겠지? 왜? 현실은 그렇게 잘하지 못하니까. 오케이. 자, 그것도 그냥 참고로 알아두도록 하자. 그리고 본문 2로 넘어가자. 자, 본문 2는 소라팍, third year, 세한 미들스쿨. 자, 세한 중학교의 3학년 소라팍에 관한 이야기네. 자, 뭐 본문 2 같은 경우는 그렇게 까다로운 문법은 없다. 그래도 한번 일단은 살펴보자. A few years ago, 몇 년 전에. 아, 참, 이걸 체크해야지. A few는 우리가 가산이잖아, 가산. 가산 명사에 쓰는 형용사지. 그래서 years, 셀 수가 있으니까 a few가 맞다. 물론 셀 수 없는 거에는 a little 써야 되겠지. 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습니다. 나의 남동생과 함께. 뭐에 관한? 자, 여기서 뭐에 관한 TV 프로그램? 전치사 on 체크하자. The decision, 결정에 대한 TV 프로그램. 어떤 결정? 자, 결정 추상명사 다음에 보충절에 what 보충절이 왔지? 자, 이렇게 그럼 보자. 어떤 결정? What country will be the host of the 2018 올림픽 Winter Olympic Games? 자, 그러니까 2018년 겨울 동계 올림픽 경기에 자, 어떤 나라가 주최국이 될 것인지에 관한 결정이지. 그거에 관한 결정에 관한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중이었대. 그리고 여기서 what country 같은 경우는 이렇게 country를 수식하는 의문 형용사로 이렇게 쓰였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당연히 얘는 뭐 명사절이니까 뒤에는. 자, 그리고 what country가 여기서 이제 주어 역할이지.
이 문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대로 주어 다음에 동사 이런 걸로 나와 있다. 자, 그러면서 all the representatives 이거는 어휘를 좀 하자. representatives 이게 대표자라는 어휘지. 요거는 요 단어를 좀 익혀놓자. 자, 모든 대표자들은 어디로부터? 그 다른 국가로부터의 대표자들이 presented their plans 그들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뭐로? 영어로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even the German 심지어 독일과 그리고 프랑스의 대표자들도 spoken English 영어로 말했습니다. Not in their own language 그들 자신의 언어가 아니라. I was very impressed. 나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도 왜 PP형 용사가 오니? 감명을 준 게 아니라 감명을 받았잖아. 그래서 수동의 형용사 과거분사 바로 PP가 왔다. 자, 나는 매우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I came to realize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come to 있지? come to 뭐 get to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거의 조동사화 되어 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뭐뭐 하게 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된다. 그래서 나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 영어의 중요성을. 뭐로써? 바로 국제어로서의 영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I hope to work. 나는 일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위해? 바로 International Organization 하면 뭐 국제기구를 위해서. 언제? 미래. 자, 그래서 to achieve my dream.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거는 부사 목적이지. 뭐뭐 하기 위해서. 바로 부사 목적으로 쓰였다. 독정사에. 자, 나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생각합니다. I have to study English much harder. 내가 영어를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라고. 당연히 think 다음에 대시 생략돼 있다. 이거는 명사절일 거고. 그리고 much는 비교급 강조부사. 우리가 굳이 한 번만 정리할까? much, even, far. 그 다음에 by far, still, a lot. 요 정도, 요 정도 꼭 외워야지. 근데 못 쓰는 게 뭐니? 이 very 항상 시험에 나오고 하는데 얘는 비교급 강조부사가 아니지. 그래서 베리는 절대 못 쓴다는 거. 그것도 체크하면 될 것 같아. 자, 그리고 마지막 본문 3으로 갈게. 자, 본문 3 들어가자. 본문 3. 지문 2. Third year. 이 지문이네. 3학년. 다모 미들스쿨. 중학교의 3학년이네. 자, 본문 3도 아까 본문 2 같은 경우는 어법에서 낼 게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 봤을 때 본문 1하고 본문 3은 어법이나 이런 게 낼 게 아주 많은 것 같아. 그지? 자, 마찬가지로 형광펜으로 이렇게 표시해놨다. 여기에 좀 신경을 쓰면서 같이 보도록 하자. I travel with my parents. 나는 나의 부모님들과 함께 여행했습니다. 어디로? 스페인으로. 작년 여름에. 자, 그리고 이렇게 과거 부사구가 나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시제는 과거로 써야 된다는 거. 이런 거 과거 완료 쓰면 안 된다. 이건 그냥 단지 과거야. 자, 그러면서 We are at Madrid International Airport. 우리는 마드리드 국제공항에 있었습니다. 해놓고 이거 분사구문이네. 뭐 하며? 우리 비행기, 바르셀로나로 가는 우리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자, 분사구문. 누가 기다리니? 우리가 기다리지. 그렇기 때문에 능동의 ing지. 원래 이게 절로 굳이 쓴다면 뭐니? While we, 예를 들어서 While we waited for 이렇게 되는데 이게 압축이 된 거야. 주어 같으니까 날리고 while 날리고 시제 봤을 때 같으니까 이거 뭐가 된다? 바로 waiting 이렇게. 자, 분사구문이었다. 자, 그래서 우리는 we heard an announcement. announcement는 뭐 발표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뭐 그 공항이니까 그냥 방송 정도로 해석하자. 우리는 방송을 들었습니다. first in Spanish. 처음에는 스페인어로 then 그리고 나서 영어로 들었습니다. 자, 사람들, 어떤 사람들, 사람들 뒤에 ing가 붙지? 이게 바로 현재분사야. 얘를 수식하는 현재분사야. 어디까지 갈까? 두 번째 동사 앞에까지, 바로 여기까지겠지. 그러면 사람들, 우리 주위에 서 있던 그 사람들은 looked upset, 화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바로 그 방송에 화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We didn't know,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 그들이 화가 났는지 몰랐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자, because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 왜냐하면 얘는 접속사니까. 자, 그래서 왜냐하면 we had not understood the announcement. 우리가 그 발표를, 그 방송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그 둘 중 어떤 언어로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 뭐다? 왜 그들이 화나는지 몰랐습니다. 자, 어법 여기서 체크를 해야 된다. 이 과거완료지, 과거완료. head pp지. 자, head pp는 언제 쓴다고 했니? 선생님이 과거 사건이 두 개 일어났어.
근데 그거를 하나의 문장에 표시를 하고 싶어. 근데 어느 게 먼저 일어난지 표시하고 싶단 말이야. 여기에 바로 선시제 have pp가 들어가겠지. 그래서 이게 바로 had pp야. 그러니까 이게 비교 대상이 되는 게 뭐냐 하면 몰랐다는 거야. 뭘 몰라? 왜? 왜? 이해를 못한 게 먼저잖아. 그래서 had pp가 온 거.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참고로 not과 either이 만나면 이게 not either, neither의 뜻이지. 그래서 어떤 언어로도 이해하지 못했다 이 뜻이다. 그리고 because 하면 접속사, 주어동사도 체크를 하자. 그 다음에 we became very nervous. 우리는 매우 초조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거 매트형식 동사니 바로 이형식 동사지. 그래서 이형식 동사 보호에는 뭐가 오니? 바로 형용사가 온다. 이거를 저 초조하게 되었다. 우리 한국말로 뭐뭐 하게 해가지고 이거 nervously 이러면 안 된다. 알겠지? 자, 이거는 말 그대로 이형식 동사. 이게 이형식 동사인지 조금 애매하면 뭐로 바꿔보라고 했니? 비동사로 바꿔보라고 했지? 그럼 어떻게 돼? We were very nervous. 말 되지? 그지? 그래서 바로 이형식 보호에는 형용사라는 거. 이것도 체크를 하자. 그래서 luckily, 운 좋게도 한 한국 여성이 explained,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를? 그 방송이 was about, 뭐에 관한 거였다고? 해놓고 이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야 되잖아. 근데 문장이 왔어. 그래서 이 문장을 뭐로 만들어야 되니? 명사로 만들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걸 동명사로 만들어버렸어. 그럼 앞에 이거 있는 거는 뭔데? 바로 의미상의 주어야. 의미상의 주어. 동명사에. 그래서 해석은 이렇게 들어와야 돼. 자, 뭐라고? 자, 그 방송은 뭐에 관한 거였다고? 우리 비행기가 being delayed, 지연된다는 것. 뭐 때문에? 바로 나쁜 날씨 때문에 지연된다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라고 설명했다. 이런 구조가 되는 거야. 알겠지? 요거 동명사다. 얘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 그리고 여기서 태 조심해야지. 우리 비행기가 지연되어지잖아. 그래서 이 동명사인데 being pp 형태로 남아있지. 그리고 because of는 당연히 이건 전치사기 때문에 뒤가 뭐가 와야 된다? 명사가 와야 된다. 알겠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쓰인 게 뭐냐? It was then. 그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때. 뭐가? 바로 이 입대시, 강조의 입대시야. 강조의 입대. 뭐가? 내가 깨달은 거. 뭐를? 그 영어를 배우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은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말 그대로 강조할 때 여기서는 then이라는 부사구를 강조를 했다. 알겠지? 혹시 이런 거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위에 쓰인 이 that과 같은 쓰임이 쓰인 것을 찾으시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안 있겠니? 바로 이거는 it that 강조용법이라는 거. it that은 강조용법은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이 사이에 집어넣는 거야. 이 자리에 뭐야? 뭐야, 명사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아니면 부사가 들어갈 수도 있다. 이 얘기야. 혹시 만약에 동사를 강조하는 거는 뭐였지? 바로 동사 앞에다가 두 동사를 써가지고 강조를 하는 거였지. 오케이?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지금 3과 했는데 3과는 특히 1, 지금 본문 1하고 본문 3을 좀 더 집중해서 보면서 시험을 대비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자, 수고했다.